예, 오늘 장 키포인트 MTN 이한경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미증 씨는 일단 상단이 막혀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떻게 정리하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다우주스가 오늘도 장중에서 또 최고치를 도전했었는데요. 오늘 약간 좀 미끄러지면서 3대 지수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는 나스닥은 0.1% 내렸고요. S&P 500과 다우는 0.3%씩 내렸기 때문에 뭐 크게 조정이라고 얘기하는 쉽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중소형주가 나름 더 강한데요. 러셀 2000이 오늘 1.6%까지 올라간 것 시장의 특징이 되겠고요. 유가라든가 금값은 재미없었지만 오늘 다시 모처럼 비트코인은 또 $59,000를 도전하는 등이요. 비트코인이 오늘 또 강세가 오늘 전반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특별한 특징적인 찾기 쉽지 않은데요. 금리가 좀 올라가서 그런가요? 오늘 금융주가 다시 일제히 좀 반등을 하는 것이 전체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일단 큰 빅테크 주식 중에서는 애플이 오늘 애플을 비롯한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 이런 것들이 아마존이 오늘 대부분이 오늘 뭐 1에서 많게는 1.5% 정도 내외까지 오늘 주가가 하락했고요. 오늘 이미 소비재가 나름 선방했는데 오늘 이것은 아마 모처럼 테슬라가 3% 넘게 오늘 반등한 것이 오늘 나름 선방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가장 시장을 좀 억누른 것은 금리의 문제였습니다. 어차피 경기가 좋아지고 인플레 대신 우려는 어찌 보면 당연한데요. 오늘 14개월 만에 처음으로 1.77%까지 가게 됐습니다. 물론 지금은 1.72, 뭐 73 정도에 마감되는데 여튼 금리의 상승이 오늘 좀 발목을 잡은 하루였다라고 정리가 되겠고요. 이런 금리의 상승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US Bank Wealth Management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경제 회복에 대한 낙관론이 분명히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장의 양대 축이자 2021년의 분명한 시대 정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웰스파고가 오늘 좀 반등하는 모습, 그리고 JP모건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얼추 고점에 다시 사상 최고 바짝 다가선 모습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준에서 대형 은행들에게 자사주도 다시 살 수 있게 하고 배당도 늘릴 수 있는 것을 7월 1일부터 가능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분명히 시장에 어떤 금융주의 추가 상승의 여력을 충분히 남겨놓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포트폴리오 다각화 측면에서 금융주에 대해서 뭐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평가 주셨고요. 도움 많이 받으시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경제지표는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체크해 주시죠. 네, 오늘 한 두 가지 정도 지표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주택 지표가 나왔는데 예. 주택 가격의 상승세가 좀 놀랍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됐겠고요. 새로운 것은 아니죠. 컨퍼런스 본드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오늘 또 나왔는데요. 1년 만에 최고가 나와서 109.7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전망은 100이 안 되는 거였거든요. 96포인트 정도였는데요.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10포인트 정도가 더 훌쩍 넘게 나왔는데 그만큼 지금 소비자들이 투자, 그러니까 결국 보통 개인들이요. 돈도 받은 것이 있는데 $1,400씩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았기 때문에 받은 것이 있겠고요. 거기다가 이제 일자리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 그리고 요즘 보면 손님들이 고객들이 늘어나니까 우리식으로 보면 그 파트타임 잡을 다시 늘려나가는 분위기가 생기거든요. 이러다 보니 이제 소비를 늘릴 수 있다는 희망이 어로서 지금 시장 이런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로 나왔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똑같이 이건 1년 만이고 지난 토요일 날 나온 것은 이제 금요일 날 한국 시간 금요일 날 나온 것은 미시간 대학의 소비자 신뢰 지수 때 똑같은 그런 비슷한 건데 그것도 14개월 만에 최고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셔야 되겠고 이러다 보니 최근 들어서 며칠 또 쉬었던 항공주라든가요. 그리고 크루즈선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올라갔고요.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먹고 마시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그 맥주 관련 회사들이 요즘 또 주가가 또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맥주 뭐 이렇게 놀러 다니고 이런 것들이요. 레스토랑 이런 비즈니스들이 오늘 다 최근에 살아있겠고요.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 PEJ라는 ETF를 소개해드렸는데 이것도 최근에 좀 쉬었었는데 오늘 좀 나름 어저께 이어서 이틀째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것도 특징적인 모습이 되겠고요. 전반적인 시장에 관련해서 에버코어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제 회복과 같은 논리지만 예상보다 빠른 경제 성장. 지금 미국의 지금 올해 GDP를 8%까지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8%라 그러면 지금 전후 최고의 수익 성장이라고 하죠. 물론 이게 전년 대비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기저 효과가 있는 건 분명하지만 높게 나오는 거죠. 1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조만간 시작되는데 1분기 실적 시즌 진짜 깜짝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커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도 한번 기대해볼 만하겠는데요.
그리고 역시 금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조달 금리가 낮은 거에 대해서는 절대치가 낮은 건 인정하거든요. 거기다 말씀드렸던 소비자들의 펜트업 디맨드죠. 눌려있던 수요의 폭발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고 있다는 것들을 보셔야 되겠고요. 그렇겠다 보면 좀 약간 진부할지 모르겠지만 속도는 둔화될 수 있지만 주식시장의 긍정적 마인드를 바꿀 이유는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국내 소비 폭발은 어느 섹터가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거라고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소비 섹터는 앞서 다음들이 내갔지만 결국은 그동안 소비를 못했던 것들은 뭐 자동차 같은 것도 분명히 있겠고요. 가장 큰 건 뭐 유통점에서 먼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온라인도 충분히 살 수 있죠. 온라인도 살 수 있지만 한번 나가보자 하는 거 아닙니까? 나가보자 하는 거. 물론 최근 들어서 여의도에 이제 새로운 건물이 하나 생겼잖아요. 이제 현대백화점이라는 걸 생각하실 텐데요. 저는 이제 이 여의도에서 제가 살기도 예전에 꽤 오랫동안 산 적이 있기 때문에 여의도에 소위 그 문화라는 걸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토요일날이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여의도란 데 보면 다들 쉽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죽은 도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IFC 이런 데 가보시면 아시죠. IFC도 일요일날 주말에 사람이 없거든요. 예. 제가 주말에 토요일날 이거 무슨 개인적인 일이 있어 여의도에 한번 왔었는데 한 2시쯤 여기서 한번 지하철 타러 갔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하철에서 사람이 다 올라오는데 어디로 갔냐면 한 방향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백화점이요? 그게 현대 쪽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전 그게 많은 사람들의 심리라고 또 거기서 물건 사고 안 사는 게 그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보러 가는 거죠, 지금. 그게 바로 하나의 현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게 아마 다른 뭐 현대백화점, 신세계나 롯데 이런 데들이 막 그냥 가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예, 대면 유통 소비에 주목을 하셨습니다. 네, 앞서서 자동차도 소비가 늘어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현대차에서 지금 감산 결전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반도체가 네. 없어서 못 만든다고 계속 이야기가 들려요. 네, 맞습니다. 전 세계 이제 반도체 이제 풍기가 나오면서 사실 현대 기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똑같은 현상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드 같은 경우에 포드의 최고 인기 브랜드가 F-150이라는 트럭 라인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가끔 이제 타고 다니시는 분이 계신 거 저도 봤는데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좀 제대로 생산이 잘 안 되고 있거나 지연되고 있죠. 이건 테슬라도 마찬가지거든요. 테슬라도 일부 부품 반도체 얘기가 다 나오는 거죠. 어디선가 뚱딴지 같이 반도체를 찍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나마 현대기아차는 작년에 많이 확보했다는 뉴스 보셨는데요. 그래도 뭔가 좀 부족한 거죠. 그러다 보니 현대차가 다음 달에 일부 인기 차종에 대한 감산을 얘기하고 이미 발표했죠. 이렇게요. 기아차도 이제 화성 공장에 주말 특근을 취소하는 건데 이건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적의 컨센서스는 지금 상당히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데 물론 2분기에는 약간 다를지 모르죠. 그렇지만 실적 컨센서스라는 건 전반적인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성에 주목하셔야 되겠는데요. 어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1분기에 자동차 기업들이 다 괜찮았습니다. 현대는 이제 많이 올랐다가 지금 쉰 거라고 보셔야 되겠죠. 아시다시피 애플 때문에 많이 올랐다가 떨어졌고요. 기아는 30%, GM도 40%, 포드는 무려 40% 이상 올라갔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는요, 전 세계 자동차 기업 중에서 제대로 올라간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테슬라밖에 없고 나머지는 올랐지만 재미없었던 거죠. 테슬라가 800%, 900% 올라갈 때 GM이 고작 무슨 70%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반작용이 일어나고 있겠고 이것은 말씀드렸던 눌려있던 소비의 그런 큰 흐름이라고 좀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현대차나 기아차 이런 건 모두 엄청나게 좋아진다. 뭐 그런 것까지는 제가 기대를 안 하지만 기본적으로 트레이딩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은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라는 네네, 관점에서 맞습니다. 단기 매매의 오케이 사인 현대차, 기아차 정리해보겠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